일상에 대한 이야기 보다 심도 깊게 나눠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간밤에 소매 판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경제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고금리 또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지 오늘 전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되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국가 간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그 뭐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은 뭐 외환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도 그렇고요. 그다음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런 그 정치적인 불안정, 그다음 국제적인 이런 이슈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이슈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낮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험 투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조금 이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뭐 수위가 어저께 간밤에 좀 낮아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중동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볼 수 있고요.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어저께 그다음에 그저께 그 채권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의 금리가 지금 수익률이 네. 좀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안전자산 선호나 이제 국제적인 뭐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뭐 국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수익률이 낮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미국의 3월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대비 0.7%나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그 지정학적인 이슈와 별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이나 기대가 조금 쇠퇴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후퇴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와 별개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저께는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이제 떨어졌거든요. 채권 금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다르게 미국 안에서의 이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이어가면서 국채 금리는 되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킹달러라고 부르죠. 고달러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기축통화에게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조건은 아닐 것 같은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달러당 1270원대 저희가 출발을 했었죠.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빠른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 1년 대비해서는 현재 최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현재 두 번째로 높은 평균 환율값에 우리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 진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 1300원대 그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특히나 요새는 서학김이라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방에 많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주식이 매우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외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투자해도 해외 통화를 바꿔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외환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1300원까지 높게 오른 환율의 원인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원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달러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보통 미국의 그 달러는 조금 더 이제 안전통화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도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런 통화들은
그 금리가 좀 낮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달러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금리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2% 기준금리 기준으로 미국은 상단이 5.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 정도 낮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금통위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 조금 그 한국은행 금통위가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완화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은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떨어진 반면에 미국의 트레저리 수익률은 좀 오른 이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그 국채 수익률 간의 이런 차이는 괴리는 더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2%인데 국채금리는 더 벌어진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환율에 더 영향을 끼쳤죠. 그렇기 때문에 1350원에 있던 그런 환율이 1380원대까지 이렇게 오르게 된 거고요. 그 내면에는 이런 기준금리 역전폭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국제적인 이런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 대만 양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번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등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조금 최근에 부진했어요. 이것들이 이제 좀 많이 활용이 돼서 이렇게 개선이 될 그런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300원 고환율에 있는 그러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현재 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출과 관련해서 실적 부진의 요인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환율에게 큰 영향이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달러 원 환율이 어저께 네. 기준 1380원대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어떠한 그 거래나 금융 거래들은요. 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금리 상품이나 아니면 환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는 수요가 뭐 공급보다 많으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뭐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주식이 난 지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와 같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보다는 어떠한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이러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에 따른 변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나 금리에 따른 보통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이나 아니면은 금리에 따라서 금융 상품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환율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정적인 이러한 그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해소가 되면은 이제 다시 환율이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정말 1,400원 고지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은 상당히 우리나라랑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저 현상 우리가 어떤 부분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3월 달에. 네. 한 달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갖다가 최저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인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요. 예금 금리죠. 그리고 장기 금리 뭐 10년짜리 그 JGB 일본 국채 금리도 네. 1% 내로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금융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이것을 완전히 폐기한 상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그 양적 완화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금융적인 금융 관계에서의 그러한 틀은 기본 틀은 이제 다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도 콜금리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양적 완화를 접고 앞으로는 이제 긴축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긴축은 증시에는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증시에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자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투자에 더 좋은 기회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에는 이런 플러스적인 면과 마이너스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0에서 0.1%입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5.25에서 5.5%죠. 이게 왜 이렇게 구간으로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3.5% 이렇게 하나의 금리로 돼 있었고 옛날에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나의 금리로 돼 있는 건 정책금리입니다. 하나의 지정된 금리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은 콜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권고금리거든요. 이 네. 안에서 하라 이런 금리인데 현재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는 많이 오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빠른 시간에.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265%로 이렇게 높은 수준이에요. 따라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 상승률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본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저 현상에서 현재 우리가 가져갈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진행되는 상황이 굉장히 상이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 또 혼란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지금 그 당분간은 중동 이슈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좀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그 뭐 신용 상황 같은 경우에 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적 이슈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이슈의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금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뭐 대출이나 이런 시장에 있어서 조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달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신용 사태들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런 투자 원칙을 갖고 가시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떠한 여러 가지 요동을 치겠지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가격 모멘텀을 다시 갖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볼 것은 연준의 움직임입니다. 네. 예, 좀 전에 6월 FOMC 점도표를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6월 달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도 좀 있으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현재 QT가 매우 중요합니다. QT라고 하면 양적 긴축이죠. 보통 긴축은 금리 상승과 그다음에 유동성 감액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네. 소비 증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QT를 많이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러한 QT의 속도를 좀 줄인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서 한번 유의깊게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플레를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들이 가장 좋을까요? 뭐 당분간에 이제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수익률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네. 단기 국채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는 위험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채권의 그 뭐 수익률이 떨어지면 더 많이 수익을 차익을 갖고 가시겠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는 연말 정도에는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뭐 1년이나 2년 남은 이런 만기에 단기 국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4.5% 이상으로 금리가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예금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시되 지금 미국의 그 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는 하반기를 넘어서는 다시 이렇게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연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ETF나 투자를 하실 때도 환율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예상이 돼 있는 만큼 장기보다도 단기 국채를 통한 투자 전략 세워보자. 하지만 환율을 늘 확인하면서 좋은 시점을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의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